지금부터 동양 철학 입는다. 중고등학생 분들은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일 수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금이 아깝다. 혈서 쓰는 캠퍼스. 대학생들은 왜 화가 났을까? 오우, 너무 충격적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가중된 논란이라든가 폭주하는 어떤 그 심정들이 아니면 저 정도의 분노에 대한 표출? 거의 마지막까지 이르렀다. 이거 등록금 반환이 안 되나? 이런 심정들이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연세인 총궐기 집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적 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어떤 대학은 대면시험, 어떤 대학은 온라인 시험, 성적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달라요. 사이트가 이제 박살이 나거나 교수님 피드백도 제대로 안 되고 프리패스 사도 여러분 10만 원대인데 이게 등록금을 내고 인강으로 듣는 다음에 과제 그냥 피드백만 받고 끝나는 느낌이랄까? 몇백만 원을 내고 인강을 들었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난 3월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자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지난해 강의를 똑같이 재생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초반에 페북에 났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과거의 영상을 갖다 그냥 게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강으로 바뀌다 보니까 몇백만 원 내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새로 찍으시지 않고 예전 걸 그대로 갖다 박았기 때문에 이는 1차적인 분노가 거기 좀 일어났고요. 온라인 수업 버퍼링 이거 초반에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분들도 EBS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타고 들어갔을 때 폭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동양 철학 입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양이가 야옹야옹거려 그런 소리가 등록금 환불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학생들도 뜻밖의 많았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개꿀 지방 살거나 이제 통학에서 이러면서 2호선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반응이 좋았는데 그 뒤에 터져나가는 이제 서버들 새벽에 나도 몰아서 들으라 했지. 일주일 안에만 들으면 되니까 6일날 안 듣고 자 5일 뒤인 21일날 들을 수 있는 이 감성. 근데 21일날 새벽 3시에 들어갔는데 파우 다들 그때 들어. 그때 다 들어가니까 다 폭발하고 에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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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예 환불 네 환불 응 환불 응 총장 나와 응 총장 나와 응 재수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와, 이글 자체가 지금 수필 감성. 그러니까 이 기자분도 분노가 차 있어.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나 종강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 요구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야 불타오르고 있다. 학자금 대출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6개월 장장을 멘탈은 날아가고 마스크 쓰기고 숨 막히고 호흡 곤란해. 시험은 못 보고 비대면이고 컨닝하고 온라인 사이트 터지고 내 멘탈도 터지고 전두엽 날아가고 모든 게 이제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이 혈서가 각자의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또 돌았나 봅니다. 이제 갈 데가 없는가? 이 혈서를 쓰신 분 입장에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안 해? 경희대 학생 분이네요. 등록금 370만 원. 인문학 특성상 토론 수업이 많은데 사실상 토론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대면 토론은 동시에 여러 명이 말을 해. 오디오가 물리더라도 진행이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때그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묻는다. 그렇죠. 네. 자, 학생들 손 드세요. 토론하실 분 있나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다 갑자기 지금 소리 저만 들리나요? 이상한 소리 나는데 지금 거의 공사 현장 옆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저만 들리나요? 아니요, 저도요. 그때부터 채팅 팍!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껴버려. 그 수업에서 토론이 안 돼. 그게 이제 거의 한 20에서 25분 잡아먹어요. 자, 이제 소리 진정됐으니까 토론하실 분 손을 들어주세요. 이제 손 드는 버튼 있죠? 그걸 누르려고 할때 갑자기 김민우님이 세션에서 나갔습니다. 김상진님이 세션에서 나갔습니다. 뭐야 지금 왜 다들 나가죠? 알고 보니까 사이트 폭파. 온라인 수업 특성상 출석 체크를 매번 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러니까 출책이 사실상 안 되죠. 누구는 또그 시스템이 또 적용이 안 되고 분명히 봤는데 안 봤다 하고 교수님들이 과목당 일주일에 2개씩 과제를 낸다. 일주일에 많은 과제 6개여든. 자, 과제 폭탄. 끝나지 않는 레포트. 끝나진 않아요. 한글이 조금 더 글자를 아니야. 워드 오케이. 줄간격 1인데 교수님 몰래 1.15로 늘리는 이 감성. 글씨체도 아리아 로만 글씨체. 맑은 고딕, 견고딕. 뭐가 더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그래봤자 한두 줄 차인데 레포트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을 뻥튀기 할 것인지에 대한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영악해져요, 진짜 이게. 과제는 쏟아지는데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다. 구색 맞추기로 진행되다 보니 과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학습 효과는 낮았다. 양 채우기. 출석 확인용. 메일도 전화도 안 받는데 받지를 않고 교수님 맨날 출장 가시고 교수님은 전화번호는 있는데 받지를 않아. 출장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돌아오시질 않아요. 코로나인데 컨퍼런스는 매번 열려. 교수님들이 가는 컨퍼런스는 왜 취소가 안 되죠? 분명히 코로나인데 교수님은 계속 어디를 왔다 갔다. 이거 뭐야? 항공기 모함 타고 가시나? 메일이 불통이야. 어디 갔다 오세요? 공과대학 봅시다. 자, 450. 와 씨. 등록금 보세요. 한 달 뼈 빠지게 알바해봤자 여러분들 1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인정하시죠? 450 벌려고 하잖아? 6개월에 하나도 안 먹어야 돼. 분명히 실험이나 실습과 관련한
이런 것 때문에 100만원 더 낸 건데 실습생 이용에 제한이 있다 보니 이 모든 과제를 개인 컴퓨터로 해야 됐다. 그는 개인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서 에러가 난 적이 있었다. 평소였으면 조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습실 컴퓨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이 진땀이 났다. 와 씨, 자기 노트북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학교 시설 이용까지 여러분 학습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학교를 못 쓰니까, 컴퓨터를 못 쓰니까, 프린터를 못 쓰니까. 네. 중간 기말 야 씨. 최씨는 필기시험을 복교하고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채 시험을 본다. 교수와 조교는 컴퓨터로 감독을 한다. 저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캠을 각자 켜고 바로 그 앞에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리얼 벤담의 파노티콘 감성이에요. 교수님 한 명이 모든 줌으로 감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캠 자체가 여러분들 이 캠이잖아. 한번 조교님이랑 랜선상으로 눈 마주쳤거든. 보는데 거의 트위치 감성이 나와버리니까 조교님 깜짝 놀라시더. 혹시 BJ? 비대면 수업에 만족한 사람도 있었대요. 이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절약할 수 있... 그건 맞죠. 처음에 비대면 전화됐을 때는 은근히 민심이 좋았어. 열심히 준비하신 교수의 경우 강의 질이 대면 과학이... 그러니까 진리의 교박이 아니겠습니까? 대학은 여러분들? 실용음악과 학생인데 이번에는요. 등록금에는 학교 시설 이용비가 포함돼. 그렇죠. 전공 실기에 제출할 곡을 녹음하려면 녹음실을 써야 되는데 사용이 불가능하니 다들 홈레코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부 다 거의 빈첸이야. 전부 다 고등 래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로. 의류학과 400만원. 실기 수업은 피드백이 중요한데 그게 없으니 과제 진행이 어려웠다. 비싼 돈 주고 재봉틀을 구입한... 지금 자기 집에서 홈 재봉틀. 예. 체육학과 레전드. 이거 수영 쪽 하신 분도 있잖아. 접영을 집에서 하는 거 아세요? 홈태환시군요. 수영장, 그러니까 못 써요 이게 체육을. 예. 이거 체육 관련 학과 분들은 인정하실 거예요. 장점도 있긴 했는데 영상 피드백을 받기 위해선 연주 영상에 품을 많이 들어야 됐고 개인적으로 8천...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 600을 냈어요. 이번 600을 냈다고. 정말 제가 배워야 되는 마인드입니다. 대학 평균 연간 약 670인데 한 과목당 55만원에서 60만원. 국민일보가 취재한 학생 8명은 이번 온라인 강의 수업 한 과목당 가치를 평균 27만원을 매겼다.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실제 가치가 지불한 등록금의 절반 이하라고 평가한 것이다. 학생들이 원한 환불액은 185만원. 거의 반절이네요. 50%는 돌려받아야 된다. 이 감성이네요. 학내 커뮤니티는 에타와 대자보들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는 자교 학생들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고 했다. 특히 총학생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일부 총학생이 소송까지 줄부위하고 있는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었다. 건국대학교는 이미 결정했고요. 동국대학교 코로나 장학금을 신설했다. 오, 이거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교는 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반응. 아, 줄 돈이 없다. 우리도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에 떠넘기고 대학은 모른 척한다. 정부는 오케이 대학교끼리 하세요. 알아서 유배하세요. 대학교는 아이고 교수님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교수님들은 아이고 학생들이 알아서 하세요. 학생들은 아이고 결국 터져버려요. 학생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저도 지금 시험이 남은 입장에서 아무쪼록 좀 일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좀 합시다. 대화를 좀 합시다. 좀 정합시다. 자 얘들아 너네 내일도 내 방송 볼 거잖아. 인정? 너네 오늘 이거 끝나고 여기 안암역 앞에서 팬미팅 하나 니네 올 거잖아. 니네 새벽에 그냥 할증이고 나발을 택시 타고 올 거잖아. 인정? 내일도 보자 아니네. 학교 갔다 와서 과제 다 끝내. 내 방송 보려 과제 끝내.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 내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고마워서 여러분 알아야 되겠다니. 과제하고 안 봐. 네 방송 스푼 라디오. 너네 하란 대로 공부 안 했어. 너네 하란 대로 게임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아!